네, 화요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이 훈풍 속에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2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기관의 힘이 컸다라고 볼 수 있죠. 기관이 4천억 넘게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보였지만 선물 시장에서 거의 7천억 원 넘는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에서도 4천억 넘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전반에 탄탄한 면을 좋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리해보도록 하죠.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그리고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 이성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시장부터 정리해보도록 하죠.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네, 코스피가 오랜만에 다시 2000포인트를 도달하면서 뭐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으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와 S&P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선진국 증시와 그리고 이제 신흥국 증시가 약간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미국의 소비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한 것만큼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왜 이 개인 소비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경제를 구성하는 약 60% 이상이 바로 소비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잘 돼서 소비가 되고 소비가 잘 되면 주택이 괜찮아진다라는 그런 선순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는 향후에도 더욱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하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12월을 맞이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기관에 의해서 조금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기관 쪽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수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화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오늘 1%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포인트를 올라왔다는 건 좀 의미있게 좀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시는 것처럼 약 18%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즉 시가총액 2위인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등을 합해도 삼성전자의 움직임 그것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과 차이나 모바일이 어느 정도 공급 계약에 따라서 중국 내 그 마켓 쉐어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 기아차 이슈가 하나 나왔었죠. 미국 쪽 관련해서 그 과징금이 4,200억 정도로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었는데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그동안 2분기 실적에 그 충당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주가의 하락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고의 주식을 가장 뽑는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NC소프트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NC소프트가 그 블레이즈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어떤 발목을 잡았던 그런 악재 요인이었는데 최근에 중국의 어떤 상용화 서비스가 되면서 오늘 매출이 이제는 연 1조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4% 넘게 크게 오르는 그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1.4% 이상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나 눈에 띄는 종목이죠. 아무래도 계절적인 요인에 힘입어서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전력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년 만에 어떤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3만 5천 원 부근대가 지금 한국전력이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을 만약에 뚫게 된다면은 4만 원까지도 한 번 더 타겟팅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이 약세를 띄었고 기타 다른 업종들 또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은 조금 양호한 흐름으로 장을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는 또 흐름 나쁘지 않았죠. 애플과 차이나 모바일이 드디어 계약을 체결을 완료하면서 애플과 관련된 우리 시장의 IT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현대차가 일단 1% 넘게 떨어진 22만 6천 원. 다른 종목들은 눈에 띄게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도 짚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코스닥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종반적으로 들어오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전일에 이어서 좀 이어가는 모습 나타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반등폭은 뭐 산타 랠리에 대한 반등폭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월화 이틀 지났지만 이틀 동안 좀 산타 랠리가 그나마 좀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 최근에 지난주까지 많이 빠졌던 그런 좀 코스닥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든 특별하게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거래량이 좀 회복이 돼야 좀 시장이 다시 한번 산타 랠리라고 다시 한번 단언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랜만에 기관 쪽에서 매도에서 순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의 좀 수급적인 면에서는 기관 쪽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좀 많이 풀려가고 있고 투신 쪽에서도 3일 연속 코스닥에서 매수세를 들어오면서 그나마 과대 낙폭을 지난주에 있었던 낙폭은 그나마 좀 차단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상승 여력을 보였던 업종을 본다면은 역시 통신 서비스, 오락 문화 업종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종목 업종들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나마 이제 그 하락세를 보여주었던 종목들은 이제 그 일반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음식료 담배 업종이 매도 그 하락폭을 그나마 오늘같이 상승 여력 했을 때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여의도의 사무실을 열고 창당 준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안철수 관련주들 상승 여력이 좀 나와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써니전자가 3.27%, 다물 멀티미디어가 1.58%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약간의 그 게임주나 아니면 다른 그런 엔터 관련주들도 상승 여력을 오늘 그나마 좀 보여주었다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뭐 YD 온라인이 오늘 5%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인포바인 2.15% 그리고 플레이위드가 0.86% 상승 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아까 코스피에서 말씀드렸듯이 애플과 차이나 모바일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애플 쪽 관련주들, 부품주들의 상승 여력도 오늘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인터플렉스가 지금 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실리콘웍스, 이라이콤, 애플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 여력을 좀 크게 좀 보여주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류스타죠. 배용준이 그 구자균, LS 한전 부회장의 그 둘째 딸과 교제 중이란 얘기가 나와주면서 배용준 소속사라고 할 수 있는 키이스트가 오늘 3.81% 좀 상승 여력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밖에 네이처셀이 그런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와주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ELK가 오랜만에 그동안에 올 한 해 좀 하락세가 굉장히 컸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ELK라고 볼 수 있겠는데 ELK가 어제와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ELK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나와주면서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한 해 동안 좀 안타깝게 보여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어제와 오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닥을 찍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지금 불닭볶음면이라는 그런 상품이 지금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좀 그 언론의 그 기사에서도 좀 부각이 많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로 끝났지만 장 중간까지는 상승 여력을 좀 보여주었던 하루이지 않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성옵티스가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 업체 중에서 그 PER 수준에서 굉장히 저평가한 수준이 이게 나와주면서 오늘 1.03%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좀 장을 마감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